자, 인사이드 부산 이어갑니다. 2022 프로야구 정규리그가 모두 끝났습니다. 롯데는 5년 연속 포스트시즌 진출에 실패했는데요. 올해도 가을 야구 구경만 하는 처지가 됐는데 올 시즌 결산과 함께 내년 과제를 좀 짚어보죠. 국제신문 이준영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이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64승 76패 리그 8위입니다. 롯데의 성적표인데 먼저 이번 시즌 총평부터 좀 시작해 주시죠. 네, 우선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좀 용두사미 시즌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흔히 롯데가 이제 봄배라고도 불리는데 시즌 초반만 해도 시즌에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네. 네, 그 이후에는 뭐 주축 선수들의 부상도 있었고 뭐 코로나19까지 좀 겹치면서 좀 기세가 많이 좀 꺾이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후반기 들어서도 이제 연속해서 7연패를 기록하면서 분위기를 되살리지 못했고 이제 그대로 할 건에 좀 머물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네, 용두삼이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사실 네. 시즌 초반에는 리그 2위를 달리면서 기대를 좀 모았었잖아요. 네.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마지막에는 네.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8위까지 떨어진 걸까요? 네, 사실 말씀하신 대로 4월만 해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뭐 사실 시즌 전에는 전문가들이 롯데를 하나와 같이 2약으로 꼽기도 했었는데 네. 사실 4월 경기력만 보면은 전혀 다른 팀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찰리 반지라든지 박세용이라든지 투수진에서도 고투가 이어졌고 네. 한동희 선수도 멘탈을 이두르면서 좀 투타에서 고루 좀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네.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워낙 많겠지만 이게 외인 선수들의 부진도 좀 한몫을 했다라고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롯데라는 팀은 지금 어린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제 외인 선수들의 활약이 또 굉장히 또 중요한 팀이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맞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뭐 찰리 반즈 선수는 제 몫을 해준 반면에 이제 스파크맨 선수는 부상도 있었고 뭐 부상 회복 후에도 뭐 투피치의 또 단조로운 투구가 좀 이어지면서 부진을 면치 못했고 뭐 외국인 타자인 DJ 피터스 역시도 뭐 잘 맞으면 홈런이지만 또 그렇지 못한 날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네. 일찍이 좀 교체를 했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럼 네. 추락 원인을 외인 선수로 좀 꼽았는데 다른 이유도 있을까요? 네, 네 우선적으로는 그 롯데가 어린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 선수들이 경쟁을 통해서 좀 이제 확실히 주전으로 좀 올라서는 모습을 좀 보였어야 했다고 보는데 물론 그런 점에서 성과도 있었지만 좀 다른 표현으로는 어찌 보면 실력이 다 그만그만한 선수들끼리 경쟁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좀 확 치고 올라오는 선수가 다소 부족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기자님 보시기에 올 시즌 네. 가장 뼈아픈 대목을 꼽자면 어떤 대목을 뽑겠습니까? 뭐 앞전에 말씀드린 것과 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네. 외인 선수들의 뭐 부진이 조금 가장 좀 뼈아팠다. 왜냐하면 이게 후반기에 교체 선수로 들어온 뭐 스트레일리나 뭐 잭넥스 선수가 네. 후반기에 또 워낙 잘해줬기 때문에 그 외인 교체 시기를 조금 놓친 것이 지금 롯데가 올 시즌 사실 5위와 8위 그렇게 큰 경기 차는 아니었단 말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조금 몇 승만 더 거뒀으면 하는 아쉬움이 이 외인 선수들의 교체 시기가 좀 맞물리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튼 감독의 팀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서튼 선수들이 서튼 감독이 네. 그 흔히 뭐 좌타 우타 이런 것들 기록을 좀 굉장히 좀 면밀하게 보고 기용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긴 하는데. 그렇군요. 사실은 그 이제 어린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면서 1군에서 경기를 뛰게 하는 그런 동기부여 측면에서는 굉장히 또 좋은 면도 있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또 이제 아무래도 뭐 초보 감독이다 보니까 뭐 투수 교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실수가 있었다라고는 하지만 뭐 전체적으로 크게 팀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될 만한 그런 것들은 잘 뭐 느끼지 못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자님도 이 경기를 보셨을 것 같은데 홈팬들 네. 앞에서 단일 네. 경기 최다 점수차 0-23으로 패한 경기가 있었습니다. 네. 한 점도 내지 못한 경기였는데 역대급 패배였잖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예, 그날 사실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네. 뭐, 사실, 뭐, 경기 초반부터 워낙 점수를 이렇게 많이 내주다 보니까, 뭐, 팬들이 사실 기아를 응원하고 그럴 정도였었거든요. 그래서 홈팬에서요. 뭐, 홈팬 그렇죠. 분들이. 저도, 예. 저도 네. 현장에 있었지만, 제가 지금 사직에 있는지 광주에 와 있는지 헷갈릴 정도로, 아, 이렇게 좀, 그래요? 예, 그날 홈팬들이 그런 식으로 좀 실망감을 좀 표현을 했었는데, 뭐, 사실 그 이후에, 뭐, 회사로 팬들이, 뭐, 전화도, 강의 전화도 굉장히 많이 오고, 제 메일로도, 롯데가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또 이게 후반기 시작 첫 4연전이었기 때문에 이 시리즈를 시작으로 내리 이제 7연패를 당하면서 이제 올 시즌 분위기가 완전히 좀 넘어갔다. 그런 좀 뼈아픈 시리즈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이번 시즌 좋은 성과를 냈다 할수 있는 점들이 있다면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우선 뭐 시즌 전에 고민이었던 외야수 한 자리를 이제 네. 어느 정도는 채운 점이 좀 성과라고 할수 있을 것 외야수 같습니다. 자리. 그렇죠. 네. 사실은 이제 빠기 주전으로 활동했던 손아섭 선수가 이제 NC로 떠나면서 네. 이제 우려가 굉장히 좀 컸는데 이 외야 한 자리를 두고 뭐 7명의 선수가 사실은 그 경쟁을 하면서 결국에는 뭐 황성빈이라든지 고승민 같은 선수들이 주전급으로 올라선 것이 성과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마운드에서는 이제 이인복 선수가 선발 로테이션에 이제 안착했고 이제 마균환 선수도 포수에서 투수로 완전히 변신에 성공한 점이 올해 좀 수확이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또 롯데하면 이대호 선수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아쉬운 거는 조선의 4번 타자 이대호 선수가 은퇴를 했잖아요. 뭐 한국 시리즈까지는 어렵더라도 포스트 시즌에서 은퇴하고 싶다고 했지만 아쉽게도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자, 이대호 선수 롯데 구단 사상 최고의 타자라고 할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뭐 사실 이대호 선수는 뭐 롯데뿐만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뭐 조선의 4번 타자라고 조선의 불릴 4번 만큼 타자. 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타자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올 시즌 은퇴하는 시즌에도 사실은 3할 때가 넘는 타율이었고 홈런도 23개를 기록했으니까 이제 은퇴를 미뤄달라고 하는 팬들의 요청도 좀 당연했다라고 좀 봅니다, 저도. 근데 이제 사실 또 이대호 선수가 사실은 또올 시즌 공격의 절반 이상을 책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또 반대로 얘기하면 내년부터는 이제 롯데가 그 공백을 좀 착실히 메워가야 하는 또 과제가 될 것도 같습니다. 네. 자, 롯데가 마지막 가을 야구를 했던 게 2017년이었습니다. 그 이후 하위권에 머물렀다가 메이저리거에 있었던 성민규 단장을 선임했는데 당시 파격 인사였잖아요. 네, 성 단장은 프로세스를 외치면서 대대적인 구단 개혁에 들어갔는데 선 단장의 3년의 프로세스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그 성민규 단장이 2019 시즌 후반기에 부임을 했는데 그 부임 이후에 구단의 방향성 자체가 완전히 좀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네. 이제 뭐 선수 육성을 통해서 팀의 기반을 다지고 이제 장기적인 강팀이 될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뭐 이런 것이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사실은 손아섭 선수 뭐 이탈도 있긴 했었지만 이제 2군에서 1군에 올라온 뒤에 주전으로 자리 잡은 선수들이 좀 생겨났고 네. 이제 뭐 우리도 열심히 하면 주전이 될수 있다 하는 그런 분위기도 좀 마련된 점은 좀 좋게 볼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손아섭 선수가 떠났고 또뭐 강민호 선수는 복귀가 거론되긴 했지만 삼성에 잔류하면서 데려오진 못했잖아요. 선수들 층은 어떻게 보세요? 선수가 떠나면 그 자리를 채워야 되는 선수가 나타나야 하는데 네. 손아섭 선수의 빈자리는 사실은 어느 정도는 좀 보충을 했다라고 봅니다. 근데 강민호 선수의 빈자리는 지금까지도 사실은 채우지 못했다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고요. 포수 자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이제 올 시즌에도 뭐 정보근이라든지 지시환이라든지 경쟁을 했지만 우리 팬분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정도의 성적을 못 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이라도 이제 보충을 해야 외부 영입을 통해서라도 보충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민규 단장 계약 기간 마지막 해인 올해도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 일단 롯데는 성 단장을 재신임했더라고요. 네, 내부 육성 야구 기조에 동의하는 팬들도 있고 불만이 좀 있는 팬들도 있을 텐데 기자님 보시기 어떠십니까? 예, 사실 제가 성민규 단장 재계약을 앞두고 네. 재계약이 필요하다는 그런 기자 수첩을 한번 쓴 적이 있었는데 네. 이때 굉장히 팬들에게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욕을 많이 드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네. 이게 성적은 계속 하위권인데 재계약이 맞는 말이냐 이런 뭐 팬들의 뭐 항의의 일이었는데 네. 사실 롯데가 2019
2009년에 이제 리그 전체에서 연봉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순위는 압도적으로 이제 꼴찌였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돈은 돈대로 쓰면서 이제 성과는 안 나는 그런 팀이었는데, 이제 장민규 단장이 부임하면서 이제 뭐 지금부터라도 이제 시간이 다소 걸릴지언정 이제 외부 선수 육성을 통해서 팀의 장기적인 운영 계획을 잡아간 것은 좀 좋은 시도였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롯데라는 팀을 3년 만에 확 바꾸기는 어렵다고 봤고, 이제 뭐 내년 시즌부터는 FA 영입 등을 통해서 좀 더 강 팀으로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나간 건 뭐 지나간 거고 내년 구상을 좀 해보죠. 먼저 이대호 선수가 없는 롯데 자이언츠입니다. 타율, 홈런, 타점 1위 선수가 이제 빠지게 되는 건데 이대호 선수 공백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롯데 지금 과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뭐 공격에서는 이대호 선수의 빈자리를 메워야 되고, 뭐 투수 쪽에서도 상무 입단에 지금 유력한 박세용 선수의 공백도 이제 메워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 그래서 투타에서 핵심 선수들을 보완하는 뭐 가장 쉬운 방법은 뭐 FA이기도 한데, 네. 뭐 시즌 뒤에 뭐 FA 시장에 나오는 선수들 중에 이 두 선수의 자리를 채울 만한 선수들은 뭐 확실하게 잘 안 보이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FA에 사실 뭐 포수 자원들이 이번에는 많고 또 롯데가 최우선적으로 노려야 되는 포지션도 뭐 포수이기 때문에 FA에서는 좀 포수를 노리고 이대호나 박세용의 공백은 결국 이제 내부 선수들의 성장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부 선수들로. 네. 그러니까 거포 후계자를 찾아야 될 텐데. 네. FA에는 좀 물망에 오른 선수들이 있을까요? 지금 사실 이번 FA에서 내 야수 중에서는 뭐 박민우라든지 뭐 네. 야수 이제 유격수 자리라든지 뭐 류수 이런 쪽이 맞고 지금 이대호 선수를 빈자리를 메울 만한 것은 이제 거포 자원인데 네. 내년에 사실은 거포라고 할 만한 것 포지션들이 다 양의지라든지 뭐 박동원 같은 포수 포지션이기 때문에 네. 그 선수들을 영입을 하는 것이 포수 약점과 동시에 팀의 거포 자리를 좀 동시에 메우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일석이조겠는데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토브 리그에서 롯데의 결단이 필요해 보이는데 결국은 투자, 지갑을 좀 열어야 한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그 사실은 뭐 성민규 단장이 올 시즌 끝난 후에 FA 영입을 하겠다라고 이제 공언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롯데가 이번 스토브 리그에서도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을 만들어낼 것으로 저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사실 뭐 성 단장 부임 이후에 롯데가 몸집을 굉장히 또 줄였고 또 이번에는 또 고액 연봉자였던 이대호 선수도 은퇴했기 때문에 이번 FA 시장에서는 확실히 투자를 할 만한 여건은 충분히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부산 시민들의 야구 사랑 사실 남다르잖아요. 불만과 비판을 하면서도 또 야구장을 찾아가는 게 우리 롯데 자이언츠 팬들인데 구단, 감독, 선수들 어떤 각오가 좀 필요할까요? 네, 뭐 사실 뭐 제일 간절한 것은 이제 뭐 롯데나 감독 선수들이 제일 간절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에 롯데 투수 코치로 새로 합류한 대영수 코치가 오늘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제 부산에서 야구를 한다고 해서 모두가 스타는 아니다. 팬분들께 미안하지도 않느냐 이 말을 했는데 저는 이 말에 구단이나 선수 모두의 각오가 같이 담겨야 한다라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국제신문 이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 기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